안녕하세요, 핫도그입니다. 왈왈!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핫도그 TV의 각자 먹방 워! 오늘의 컨센스는 뭔가요? 네. 엽기 떡볶이. 하나는 제일 착한 맛. 하나는 제일 매운맛을 먹어보자. 빠! 아! 아, 이발보? 사실 엽떡이 맨 처음에 뜬 게 매운 떡볶이로 떴잖아요. 그죠? 아니요? 아무래도 착한 맛은 또 착한 놈이 먹어줘야 네, 어울리고 그렇죠. 매운 맛은 또 나쁜 새끼가 좀 먹어줘야 매운 맛은 또 매운 고추가 또 먹어줘야 매운 맛 또 우리 여성분들한테 싹 먹어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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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는 거지 이거 빼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가위바위보 이 새끼 멋있어 매운 고추 먹을 거예요? 아니면 착한 거 먹을 거예요? 매운 고추 매우니까 한 번 먹어 매운 거 아 나 그럼 진짜 못 먹는데 나 큰일 났다 오늘 나 사실... 벌써 더워 자 이건 매운 맛이에요? 와 근데 벌써 빨개 일단은 잠깐만 짜잔 근데 이 핫도그 TV에서 매운 컨텐츠 하면 다 제가 걸리는 거 같아요 짠 사고 찍혔나요? 안 찍혔다고요? 안 찍혔대 찍혔대 안 찍혔대 찍혔대 좀 늦게 보네요 기본적으로 단무지는 제공이 되고 다른 세트 음식을 먹을 때마다 먹고 싶을 때마다 퀴즈를 통해서 하나씩 가져가는 걸로 일단 한번 맛을 쓱 볼까요? 야, 나 침이 너무 많이 고여 와 큰일 났어 이거 진짜 하나도 안 매워 너무 맛있어 떡 먹어볼게요 제가 또 핫도그 TV 하면서 매운 거에 대한 내성이 좀 생겼거든요. 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왠지. 왠지. 원래 매운 거 못 먹었잖아요. 왠지. 아 왠지. 아 왠지. 생각보다 별로 안 매워. 근데 매운 맛은 빨리 안 오거든요. 아 이거 맵다. 확실히. 아. 개매워. 치즈랑 우댕. 줄임말로 치댕. 이런 치댕. 어 근데 캡사이신 때처럼 막 못 먹을 정도는 아니야. 그래? 응. 어 괜찮은데? 그래? 너가 매운맛을 하도 미친듯이 매운걸 먹어가지고 내성이 생긴거야 좀 먹을만 해진거 같아 즐겨 즐겨 아 아닌가? 좀 오는데? 아닌거 같아 내가 잘못했지 아니야? 아 내가 나란 놈이 잘못했어 아니봐 너란 놈은 답은 단무지다 단맛이다 단맛이다 엽떡이 뜬 이유가 그거잖아요 맛있게 매워가지고 음료수 주세요! 아 나 너무 매운데 근데 음료수도 아무도 못 먹는데 퀴즈에서 이긴 사람만 먹을 수 있대 나 죽어도 마실 거야 오늘은 논센스 퀴즈 아 내가 좋아하는 건데 이거 첫 번째 감기 끼지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? 돈뿡 땡 돈까스 오! 맞다! 오! 야야 냄새 맡아 냄새 맡으면 좀 질문 아 어 이거 엄청 맵다 야 이게 매운 건 정신력과의 싸움이거든? 주식구리라고 생각하고 이거 한번 마셔 맞아? 어 맞아 맞아 그러면 돼? 진짜? 맞아 주식구리야 주식구 꿀딱 안 맵지 이제? 아 매워 그래 맵지 당연히 그러면 아 나 안 돼 아 나 이거 못 먹겠어 아, 야 이거 엄청 빨개 색깔 차이 봐봐 찐득찐득 걸쭉하지 이거는 착한 놈을 한번 입에 담궈야 되겠어 나 안 되겠어 입을 좀 씻어야겠어 한입만 또 재밌게 하나 골라봐 상대방이 5초간 먹여주기 아 별로 안 좋은데 아 매운 상태에서 이거 먹으면 더 맵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이라 아 매울까봐 어? 아 그럼 혹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왜 무슨 생각하는 거야? 그럼 이거도 먹을 거지 5초 세세요 5초 세세요 혹시 천천히 먹어 5초 오래 걸리니까 꿀딱 어, 그만 어우 맛있어 넌 뒤졌어 너 한 입만 해 어, 난 입만 안 해 어? 난 한 입 먹고 아 그럼 퀴즈라도 주세요 저 다른 거라도 주세요 야 영어학도 뭐 없냐 영어학도? 영어학도 야 그것도 없는 거 나 싫어하니까 제가 괴물 궁금해 비슷 비슷 영어학도 맞냐 너는?
우리 봉준호 선생님의 괴물을 모르냐? 영화학도들은 봉준호 선생님 영화 입에 안 담아 함부로. 아 맛있다. 야 이거 싹 내려간다 커피 좀 먹으니까. 오 이거 좋다. 근데 먹고? 응. 찍어내야 돼? 찍어내야 돼? 와우! 다음 사이드 메뉴 튀김! 튀김 걸고 갑시다. 오케이! 그죠? 근데 여기 비 와요? 자꾸 물 떠가지고 여기 비 야, 드세요? 너무 힘들어 하지마. 그럼 사람들 볼게. 햄버거는 무슨 색일까? 알록달록 색. 땡! 힌트 줄까요? 응. 무슨 색 좋아하지? 핑크 버거? 이건디? 햄버거는 이 버건디? 햄버거는 버건디? 튀김! 와. 또 엽떡이랑 튀김이랑 먹었는데 우와 와 한 입만 와 진짜 싸가지 경기동이 욕을 먹는다 나 어? 어? 아 잠깐만 그럼 10초 동안 이 새끼 이거 다 처먹으면 와구와구 막 이렇게 주워 넣어버리면 어떡해 시작 야 근데 뜨겁다고 말을 해줬어야지 친구야 땡땡 이거 먹었냐? 먹기? 나 하나도 안 매운데? 하나도 안 맵다고? 하나도 안 매운데? 이게 때려 박을걸 어 야 어 왔다 아 왔어? 걔 왔어? 아, 그거 들어가면 돼 싹 내려가는데 내 수저는 먹으려고 그런 거야? 아니면 먹다가 빠뜨린 거야? 아 너무 뜨거워가지고 나 이게 튀김을 야, 한번 어? 먹으려고 했습니다 왔어? 야 오 너 근데 어? 진짜 오네 오뎅에다가 떡 싸가지고 떡 좋아하시죠? 왜 떡 안 좋아해? 떡 안 좋아하는 사람 뭐 있어? 일단 오뎅에 이렇게 싸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수영 갔다 왔어요 아 오해하지 마세요 저 수영장 갔다 왔습니다 어디서 비 와? 아 뭐 어디서 물 새잖아 자 다음 주먹밥 또 음악 디즈는 제가 또 자신 있거든요? 성동구 음악대장으로서 아 뭐지 이거? 뚜룩뚜룩뚜룩 아! 어? 뚜룩뚜룩뚜? 아니! 뚜룩뚜룩 블랙핑 뚜룩뚜룩 땡! 블랙핑크 루뚜루뚜 블랙핑크 뚜룩뚜룩 룸이 아니 블랙핑크 뚫어 뚫어 뭘 뚫어 뚜루뚜루 맞잖아 아니야 뚜룩 아니야 뚜루 땡 블랙핑크 뚜루뚜루 땡 뚜루뚜루뚜루 아니 이지와요 뚜룩뚜룩뚜루 이렇게 하잖아 아아 블랙핑크 뚜루뚜루 나 알아 뚜두뚜두 어 정답 1대0 시안 우리 저거 LA 사시는 시안 형님의 Way Back Home 1대1 마지막 원더걸스 노바디 네 너무 쉽다 너무 쉬웠다 야 근데 이거 해놓고 생각하는 게 어딨냐 그러네 맞네 저는 정정당당하게 방금 문제를 뒷권 처리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수현 씨들 다시 만난 세계. 난 오늘부터 우리는 그건 줄 알았어. 엽떡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알아? 아 맞아. 와 그건데 진짜 엽떡 그건데. 이거지. 그거 말고 그 오뎅에다가 이 주먹밥 싸서 먹으면 맛있어. 그게 맞아? 그게 맞아? 예 그거야. 원래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먹잖아. 이번에는 아시죠? 맛있게 먹으면 담가 먹어야 되는 거. 아 나 이거 너무 먹고 싶다. 한 입만! 오케이. 이게 스토리 전개상 권성진학이라는 스토리가 있어야 되거든? 너가 지금 악당이거든? 너가 한번 정렬하게 죽어야 되는데? 기다려봐 악당이 만약 이기지? 그 사람들이 악당을 되게 싫어해 망해 악당이 망해 악당이 다행해줘야 돼 그러면 악당도 불쌍해서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러면 정이 들지 나중에 야, 한 입에 먹으려고 노력하는 거 보셨죠, 여러분들?
잘못 먹으면 욕 먹을까봐. 자, 테이크 2 죽어 이제. 매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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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안 왔잖아. 아직 안 매워. 저도 가져가겠습니다. 야, 근데 이거 안 매워 별로. 아, 얘 엄살 뜬 거야 진짜. 괜찮아? 아니. 매워. 죽어 이제. 매워. 자, 이렇게 저희가 오늘 엽떡을 가장 순한 맛 대 가장 매운 맛으로 준비를 해서 먹어봤습니다. 근데 매운 것도 나름 매운 매력이 있어요. 나쁜 남자 같은 매력이 있다니까. 그 엽떡이 그래서 유명해졌잖아요. 매운데 자꾸 들어가는 맛. 약간 맛있는 매운.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더 맛있는 먹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 뵙겠습니다. 월월. 언니도 욕 잘 먹이기 위해서. 어쨌든 난 이기면 욕을 먹어. 줘야 돼. 내가 이걸 먹고 게임을 내가 그냥 이긴 척하다 지고 난 온갖 고생을 해야 욕을 안 먹는다고. 그럼 그러든가. 고마워.